야, 대답을 마시다. 왔니? 앉아라. 야, 민사 좋구나, 야. 내니 민사에 아이건 드리겠으니까 구독 눌러라.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장첸이 컨셉으로 시작하였는데 어땠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 채널은 흑사회를 찬양하거나 뭐 비하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쯔지쯔비 빠이짠 빠이성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악인들을 잘 알므로써 그 중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 까우딩이라 사람도 웬만큼 실력 있는 건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위에 술집들한테서 보호비를 받아내고 있는 신흥 조직이었죠. 제가 뭔데 이 파친코 게임장을 맡을 수 있냐? 짱볼린인지 뭔지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인데 당신 사기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까우디는 파친코 게임장에서 띵슈한테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멀리 앉아있는 짱볼린을 다 들으라고 한 거죠. 쉬쉬. 띵슈는 혹시라도 자기 파친코 게임장에서 뭐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생길까봐 조용하라고 합니다. 왜? 뭐? 이 가게는 아무나한테 맡기면 안 돼. 여기를 맡는 사람은 이 지역이 오야봉이야. 까우리는 이어 짱벌린 쪽으로 걸어갑니다. 짱벌린은 여전히 쭉 앉아서 담배질하는 중입니다. 이어 책상을 딱 하고 치고, 야, 니네 누군지 아니? 하고 물었습니다. 짱벌린과 곁에 부하는 싱거운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고 쓴 웃음을 지으며 째려봅니다. 곁에 부하는 아예 앉아서 해바라기 실을 딱딱 까면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까올리는 완전 열받죠. 개고 쉐고 막 나오면서 그냥 쌍욕을 쳐붙습니다. 그때 하오이 아시죠? 그 드라마 중 한위핑이 곁으로 다가오더니 품속에서 포를 꺼내 머리에 댑니다. 제가 중등학교 다닐 때제 친구가 좀 흑사회에서 좀 해볼라고 형님들이랑 어울렸습니다. 한 번은 노래방에 누굴 때려 넣으러 갔는데 다섯 명이서 쳐들어갔답니다. 그때 안에는 두 명밖에 없었고, 아싸! 이번에 형님들한테 잘 보여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또 먼저 나섭니다. 야, 이 액액들아! 살고 싶으면 대가리 박아! 하며 달려가는데 그 둘은 피식 웃더니 등에서 권총을 척 빼듭니다. 제 친구가 나중에 저랑 술 마시며 하는 얘기가 진짜 권총이 자기를 묘준하고 있으니 다리가 풀려서 그냥 자연스럽게 무릎 꿇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까올린도 비슷한 경우였을 겁니다. 포는 머리를 묘준하고 아예 머리에 대고 있었고, 까올린도 얼어갖고 아무 얘기 못하고 그렇게 잠깐이 정적이 흐릅니다. 이어 띵쉬랑 다른 흑사회들은 말리기 시작했고 싸움은 그렇게 끝납니다. 밖으로 나온 꺼울리는 완전 열받습니다. 포가 있다 이거지. 오케이. 내 애들 다 모으면 과연 그 포가 쓸모 있을까? 그는 즉시 아지트로 가서 조직원 전원을 집합시킵니다. 그리고 20명을 데리고 게임장으로 향합니다. 그들 20여 명은 들어가자마자 짱벌린 조직을 포위합니다. 그때 짱벌린 조직원들은 물류회사 쪽에도 분산되었고 파친코 가게에는 3명밖에 없었답니다. 꺼울린 조직들은 다들 식칼에 뭐 몽둥이들을 들고 세 명을 에워싸고 소리 지릅니다. 야, 니네 누구야? 죽고 싶어? 놈들이 포위하자 짱벌린이 세 명은 세명다 각자 자기 품에서 포를 꺼냅니다. 그리고는 서로 등을 기대고 삼각형으로 딱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짱벌린은 얘기합니다. 야, 죽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오는 족족 다 죽여버릴 테니. 꺼울린은 아, 나, 포가 한 자루가 아니고 매 사람마다 다 있냐? 얘네 대체 뭐냐? 하고 생각합니다. 까올린 조직은 기껏해봤자 뭐 식칼을 들고 있는데 얘네는 자기들이랑 같은 레벨이 아니라는 걸 느꼈죠. 흑사회에서는요, 조직원이 많고 적고 뭐 힘이 세고 약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진짜로 때릴 수 있냐? 누가 진짜로 죽일 수 있냐? 이겁니다. 나 총을 갖고 있으면 쏠수 있냐 없냐, 어디에 쏠수 있냐, 뭐 다리에 쏘냐, 심장에다 쏘냐, 머리통에 쏘냐, 이게 중요한 거죠. 까울리는 짱버린이 눈길에서 살기를 느꼈고 또 얼어붙습니다. 또 한참을 정적이 흐르다 곁에서 말리고 이름 끝납니다.
그리고 거울이는 다시는 이 가게로 나타나지 않았고 이 일은 끝나게 됩니다. 이 일로 많은 흑사회들은 짱버린을 알게 됩니다. 아, 저는 말을 포를 다 갖고 다니고 진짜 목숨 거는 애들이네. 그리고 웬만하면 짱버린 일당과의 마찰은 피했죠. 미치지 않은 이상 말이죠. 하지만 진짜로 미친놈 하나가 또 나오게 됩니다. 바로 띵군입니다. 띵군 이 미친놈은 경찰에서 불을 켜고 지금 잡고 있었고 잡히면 그냥 총살인데 감히 석가장으로 돌아왔네요. 그리고 돌아왔을 땐 또 마약에까지 쩔어 있었답니다. 왜서 마약까지 했을까요? 대충 생각해도 뭐 사람들 그리 많이 죽이고 어차피 총살 맞은 몸이니 일반 멘탈을 갖고는 견딜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마약에 손대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되었죠. 띵구는 돌아와서 그냥 미친 듯이 돈을 빌리고 사기치고 강도질했대요. 기록에 의하면 전에 이 지역 최대 조직이 제1행동대장이었던 띵군이 글쎄 마약에 빠져 중학생들 돈까지 빼앗았다고 합니다. 이때의 띵군은 이미 망명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띵군은 짱버린이나 순다홍처럼 뭐 조직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생의 미련이 없는 망명자니까 오히려 흑사회 사람들은 띵군을 더 피해 다녔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 중학생 돈까지 다 뺏어보지만 마약하는 데는 어림도 없었죠. 이어 그는 큰 건을 하게 됩니다. 1995년 4월 2일, 띵군은 수류탄 두 개와 포를 갖고 그것도 복면도 하지 않고 그냥 석가장 신세계 쇼핑몰로 쳐들어갑니다. 그는 들어가자마자 경비원을 향해 포를 쏩니다. 야, 이 액들아,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얘처럼 만들어준다! 다들 못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안에 시계랑 핸드폰이랑 그냥 주머니에 그냥 쓸어 담습니다. 그리고 계산대에 있는 8,000위엔이 현금까지 빼앗아 갑니다. 영화 같다고요? 아직입니다. 그는 다 챙겨갖고 나왔는데 그때 그곳을 지나던 한 경찰이 그를 보게 됩니다. 그는 석가장 공안국 형사 차이똥똥입니다. 안에서 총소리가 나고 한 사람이 나왔는데 시퍼런 대낮에 포를 갖고 목에는 수류탄 두 개를 달고 있었대요. 경찰은 당연히 권총을 빼고 얘기합니다. 야, 나 경찰인데 총 내려놓고 투항해! 야, 임마! 띵구는 그를 보고 그냥 무시하고 냅다 튑니다. 경찰은 할 수 없이 하늘을 향해 팡! 하고 한 발을 쏩니다. 띵구는, 아야, 임마 지금 나한테 총을 쏜 건가? 하고 돌아서면서 포를 쏘게 되는데 그 탄약은 하필이면 경찰이 그 시기에 맞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러면 또 야 종일이 또 구라치네 어디서 영화를 보고 헛소리 치고 있어 하실 텐데 이러면 또 종일이 섭섭합니다. 저도 이 구절을 읽어보고 아 이거 영화의 한 장면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실제 사실입니다. 그때 신문에도 그냥 대문짝처럼 쓰여져 있던 사실이랍니다. 그렇게 중국인민경찰을 내시로 만들어 놓고 띵구는 또 도망친 데 성공합니다. 야, 이건 짱버린보다 10배는 더 험악한 일인데 이거는 너무 쪽팔리는 일이니까 드라마로 못 찍은 거죠. 상상해보세요. 명동 같은 곳에서 시퍼런 대낮에 고급 쇼핑몰이니 사람이 겁나게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총을 쏘고 강도짓을 하고 나오면서 또 인민이 지팡이라고 불리는 경찰을 내시로 만들고 또 도망치는 데까지 성공하네요. 그 총을 맞은 경찰은 하필이면 결혼을 앞둔 새신랑이었는데 나중에 새신부와 안 좋게 헤어졌대요. 그 시절에는 아주 논쟁이 많은 뉴스였답니다. 그 결혼 대상을 사회적으로 비판하고 뭐고 그 많았는데 그냥 넘어가고요. 이때의 띵구는 이미 그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 했죠. 그 누가 흑사회에서 이런 사건을 또 만들어냅니까? 쪼링푸 총싸움까지만 해도 이름을 날렸는데 이젠 아예 인민경찰을 내시로 만들어버리니 뭐 어떻겠나요? 하지만 이게 끝이는 아닙니다. 띵군의 활약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